무해지 보험 없어지기 전에 얼른 막차 타세요. 막차.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토요일인데요. 어저께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예, 저도 성탄절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방콕했습니다.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요. 아, 오늘 토요일 아침인데 지금 8시에요. 지금 회사 가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날도 어저께 전화 주셨고 또 오늘도 지금 아침부터 연락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 무해지 보험이 이제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 일, 월, 화, 수, 목. 앞으로 6일밖에 안 남았어요. 6일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내년도에 어떻게 바뀌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좋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꼭 안 좋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안 좋게 바뀌기 전에 먼저 막차를 빨리 타시라는 거죠. 내년에 좋아지면 다시 철회하시고 다시 가입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보험 14년 인생, 내년도 이제 한 해 바뀌니까 15년이네요. 저도 경력상 15년 인생에 일단은 안 좋게 바뀔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미리 각 보험사마다 12월 초부터 다 공문을 저희 영업진한테 올렸고요. 보험료가 예정 이후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소폭 인상이 될 예정이고 유사함 납입면제 제도가 없어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종수수비가 지금보다는 내년에 많이 안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사항이 나온 거 없고요. 좀 안 좋아진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예정이율 인하 그리고 무해지 보험 판매 종료 그리고 일단은 보험료가 지금 현재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15% 저렴한데 D사나 M사 같은 경우요. 그런데 내년부터는 소폭 인상이 될 것 같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15% 인하가 돼서 지금 가입이 되는데 내년에 15%가 다시 원점으로 되면 15%가 인상이 되는 건 똑같죠. 지금 현재에 비해서는요. 그 부분들, 그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면서 물론 보험료가 좀 더 인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전에 얼른 막차 타시라는 거죠. 아, 저도 이제 엊그저께죠. 24일날, 2분날 아침에 길거리에서 유튜브 찍으면서 제가 뭐 크리스마스 이제 성탄절, 예, 그때는 제가 집에서 쉬고 토요일날 이제 회사에 출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밤부터 지금 아침에도 회사 출근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셨는데요. 네, 회사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회사 가서 거의 지금 15명 정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그분들 순차적으로 전화를 해서 다 가입을 시켜드릴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보험왕입니다. 저 한 말 가지고 이제 딴 말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다음 주 목요일날 저희가 이제 말일이잖아요. 그 전에 얼른 연락 주시고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진짜 비상 경계 태세예요. 예전에 저희 군대 갔을 때 진돗개라고 하죠. 북한이 넘어올 때 진돗개 발령. 똑같이 지금 진돗개 발령이고요. 네,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재미없었으면 죄송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회사에 가고 있어요. 토요일날, 일요일날 영업하니까 저뿐만 아니고 저희 실장님들 다 지금 회사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하니까 연락 주시면 이제 여러 개 회사 비교해서 제가 가장 저렴하고 이제 가성비 좋은 회사로 추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유튜브에 올려드렸어요. 제가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각 보험사마다 만약에 암진단금 아니면 뇌혈관, 허혈성, 입원비, 수술비 가장 저렴한데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나이 넣고 시뮬레이션 돌리고 딱 엔터 한번 치잖아요. 그러면 딱 나와요. 보험료가 어디 회사가 가장 저렴하고 좋은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괜히 여기저기 뭐 SNS나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은 블로그 카페 통해서 다른 설계사한테 뭐 이렇게 가입할 것처럼 비교 연적 하지 마시고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한방에 가장 저렴한 회사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단 요즘에 저 코로나 때문에 참 매우 심각해요. 사상 최고의 지금 확진자가 나왔는데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집에서 제 유튜버 보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각 보험사마다 저렴하게 해가지고 설계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보신 다음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랑 상담을 통해서 제가 가입 진행을 시켜드릴게요. 항상 초심 잃지 않고 사후관리에 신경쓰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항상 부처주화로 일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저 보험왕은 월화수목금금입니다.